안녕하세요. 머듬치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30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가 80억 달러의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새로운 오퍼링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루시드는 공급망 문제로 생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영 자본을 보강하기 위해서 80억 달러를 모으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270억 달러인 이 회사는 이달 초 공급망과 물류 문제를 이유로 전기차 생산 전망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교란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루시드, 리비안과 같은 스타트업들은 부품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 이제 차량 출시를 위해 앞다퉈 비용을 억제하고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다양한 유형의 증권을 하나 이상의 별도 오퍼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혼합 셸프 오퍼링을 신청했습니다. 이 오퍼링은 규모, 가격 및 조건을 판매 시점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셸프 오퍼링이 뭐냐면 일반적 유상증자처럼 한 번에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닌 때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이렉트 오퍼링은 오퍼링 하겠다고 하는 주식을 한 번에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루시드 주식은 오늘도 하락해서 올해 들어 57.5% 하락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루시드는 2021년 스펙 상장으로 주식 상장을 했고 2022년 말까지 44억 달러를 확보했지만 CEO 피터 롤린스는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금을 더 모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2022년 2분기 어닝콜에서 CFO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3년까지 운영할 자금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22년 말까지 44억 달러가 들어올 예정인데 CEO는 그것도 못 기다리고 자금을 더 모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루시드의 자금이 부족하다. 자, 일전에 테슬라가 직원을 해고를 대량 했었죠. 자율주행 파트에서 있었던 직원들을 해고해서 일부가 루시드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했던 고연봉자들이 루시드로 갔을 거고, 루시드는 이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줬어야겠죠. 또 자율주행 기술을 보강하기 위해서 데릭 칼티라는 분을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임명했고, 그러면 여기도 연봉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 출신이었던 에블린 장을 채용했고, 벤츠 출신이었던 월터 루드비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인력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2분기 어닝에서는 679대밖에 납품을 못했고,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없는 거잖아요. 일단 루시드는 적자 기업이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개발을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앞으로 그래비티 SUV도 만들어야 되고 저가용 차량도 만들어야 되고 생산량은 안 따라가서 수익을 내고 싶어도 내지도 못하고 자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8월 30일 11시 밤 11시로 해서 4.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횡보 구간일 때는 상승에 대한 신호도 하락에 대한 신호도 없기 때문에 관망의 자세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자 여기 박스를 그려서 여기서 위로 치고 가면 상승 박스형으로 하나가 더 생길 수 있고 아니면 하나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락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또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셸프 오퍼링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더 많이 해서 회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서 지금 4.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13.25 밑으로 내려가서 하락 박스형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13.25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또한 제가 2022년 6월 16일에 개시했던 이 루시드 리볼빙 크레딧 패실리티 기업 마이너스 통장 10억 달러 계약.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다시피 루시드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돈을 이제 구해오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기업 경영을 해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고 계속 어디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 주가 차트와 이 현상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현재 들어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랑 결혼할 어떤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회사를 다녀서 통장에 플러스가 된 상태냐, 아니면 이 사람이 카드 빚을 냈는데 이것을 계속 여러 군데에서 빚을 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봐서 결혼하는 것처럼 나도 투자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루시드가 셸 포퍼링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